장기를 튼튼하게 하고 붓기를 빼주는 단호박.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브로콜리. 섬유질이 풍부한 양배추. 건강야채 3총사 단호박, 양배추, 브로콜리. 오늘의 요리 야채찜. 재료부터 보실까요? 양배추 0.4kg, 브로콜리 0.3kg, 단호박 0.5kg 준비해주세요. 오늘의 재료는 건강야채 3총사 양배추, 브로콜리, 단호박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많아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하지요.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레몬의 두 배나 된다고 하네요. 또한 단호박은 붓기를 빼줄 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아주 좋다고 하지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야채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4분의 1 등분하여서 이렇게 물에 살짝 흔들어서 이렇게 헹구어 주세요. 그 다음에 요 접시형 석쇠 위에 이렇게 올려서 간단하게 쪄주시면 돼요. 브로콜린도 이렇게 물에 살짝 흔들어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밑둥을 잘라서 한입 크기,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뜯어주세요. 요 접시형 석쇠 위에 이렇게 올려 넣어서 쪄주시면 돼요. 단호박은 겉면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스푼 같은 걸로 속을 파주세요. 이렇게 이런 수저로 이렇게 살살 긁어서 속을 완전히 파주신 다음에 속을 파준 단호박을 마찬가지로 접시용 석쇠 위에 올려놓고 쪄주시면 돼요. 양배추 3분의 1통을 세라믹 접시 접시용 석쇠에 올린 후 급수탱크에 물을 채운다. 한국형 요리 A5-1을 설정한 후 선택 버튼을 눌러 1번으로 조리한다. 브로콜리는 결대로 끊어준 뒤 세라믹 접시 접시용 석쇠에 올리고 급수탱크에 물을 채운다. 한국형 요리 A5-1을 설정한 후 선택 버튼을 눌러 2번으로 조리한다. 단호박은 씨를 제거한 뒤 세라믹 접시 접시용 석쇠에 올린 후 급수 탱크에 물을 채운다. 한국형 요리 A5-1을 설정한 후 선택 버튼을 눌러 3번으로 조리한다. 하우젠 오븐의 자동 조리 기능을 이용하여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깔끔하게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또 날 달걀을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주세요. 오늘 간단하게 야채찜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븐을 이용해 조리하기 때문에 물에 삶는 것보다 영양소 손실 적겠죠. 그리고 이 야채찜 맛있게 드시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초고추장 소스인데요. 여기에 오렌지 주스를 약간 넣어주시면 더 감칠맛 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